기타를 처음부터 잘 배우면 이런 뭐 멜로디 따는 연주들이 어렵지 않을 텐데 집에서 독학하는 사람들은 왜 멋있어 보이고 재밌어 보이는 걸 먼저 시작해가지고 자세가 엉망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. 하지만 이건 좀 쉬우니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회전목마의 메인 멜로디를 핑거스타일로 치는 방법이에요. 이거 연주해줬더니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애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쉽게 알려드리려고 시작합니다. 자, 그럼 맨 처음에 목까지 마디부터 시작할게요. 약지 손가락으로 3번 프렛 2번 줄 눌러야 돼요. 이거 3번 프렛 2번 줄 이런 거 숫자 타 받고 보고 누르라고 하면 여러분 검지 손가락부터 튀어나가잖아요. 그러지 말고 엄지를 기준으로 엄지 왼쪽은 검지, 엄지 해당 칸은 중지, 그 다음 칸 약지, 그 다음 약 새끼.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 손가락을 좀 편안하게 잘쓸수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. 아시겠죠? 자, 목받침마디 3프렛 2번, 1프렛 2번, 여기까지 목받침마디요. 그리고 G를 잡는데 6, 3일 같이 튕기고,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3번 프렛 2번, 떼고 2번, 여기까지. 세 개씩 나눠서 할게요. 하나, 둘, 셋. 자, 그 다음에 B-7 이렇게 잡아요. 둘, 둘, 셋. 자, 그 다음에 E마이너 코드. 그 다음에 A 애드 나인 코드. 근데 A 애드 나인에서 마이너 세븐으로 약지 뗐어요. 자, 그 다음에 C 메이저 세븐 코드. O, E 튕기고, 중지 손가락 내려서 3번 튕기고, 풀링 오프 하고, 그리고 다시 4번으로 올라와서 4번 튕기고. 여기까지예요. 합치면 하나 둘 셋, 둘둘 셋, 하나 둘 셋, 하나 둘 셋, 하나 둘 셋, 넷. A 애드 나인 코드는 5번 3번 튕기고 마이너스 7번 빼고 퍼커시브 그리고 다시 3번 이렇게 하나 둘 셋, 넷. 자, 여기까지 합치면 그 다음 D7 서스나인 4번 3번을 튕기고 중지로 3번 해머링으로 들어와요. 그리고 2번 2번 그리고 G코드 여기까지 하면 마디 한번 해주고 또 다시 시작할 거예요. 자,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자, 그리고 다시 목가춤마디를 하고 반복합니다. 똑같고요. 자, 여기서 코드가 바뀝니다. A7 13이라는 코드인데 A7에서 새끼손가락으로 2번 프렛 1번 눌러주면 돼요. 이런 코드 예쁘게 잘 사용해야 되는데 모르고 연주하면 안 되는데 일단 잘 따라하고 재밌게 그냥 하세요. 5, 3, 2를 퀵 아르페지오 하시고 그리고 새끼를 떼고 다시 1번 그리고 4번 한번 튕기고 A 마이너로 바꾸시고 A 마이너 2번 그리고 B7 코드를 이렇게 잡을 거예요. 검지손가락으로 2번 프렛 5번 줄, 약지손가락으로 4번 프렛 4번 줄. 그리고 줄 튕기는 순서는 5번 4번 튕기고, 그리고 3번 튕기고, 다시 4번 튕기고, 4번 튕긴 음을 끌고 와서 E마이너로 바꿔서 끝내면 돼요. 자, 여기까지 하면.
여기까지 이렇게 핑거 스타일로 예쁘게 연주해 주시면 뭐 이 노래 인트로로 써도 되고 노래 자체 코드가 쉽잖아요. 뭐 요거 요런 거였다가 뭐 웨이베건 코드하고 뭐 다를 게 없죠. 또 여기서도 뭐 이런 게 있는데. 다양하게 하세요.